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투기의 핵심 에이서 레이더 핵심 부품 국내 기술로 국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달에 KF-X 시제기 1호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죠. 그중 에이서 레이더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꺼려했던 주요 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품은 일부 선진국에서 지금 몇몇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나라에서만 개발을 성공한 핵심 제품 중에 핵심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이 자체 개발을 성공을 해버린 거죠. 미국 것을 바로 사오면 되긴 됐었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기술 종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서 CJ-1호기에 성공적으로 에이사 레드에 탑재를 시킨 것이죠. 미국은 한국에 왜안 팔았냐? 무기 판매에 대한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이사의 개발의 성공에 이어서 이곳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제는 국산화해서 KF-21 보람매의 국산화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보시면 에이사 레이더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화율이 그렇게 높 절반은 넘어가지만 아주 높지는 않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전투기의 핵심, 에이사 레이더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죠. NST DMC 융합연구단은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질화관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집적 회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날 밝혔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의 작전대는 능동위성 배아 에이사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을 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장비이죠. 이 에이사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레이저를 통해서 물체를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중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약천 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도 할수 있고 추적도 할수 있어서 전투기의 두뇌로 불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덕분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자본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또한 이 반도체로 소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만드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송수신용 스위치 집적 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X대역, 그리고 KU대역, 레이더, 송수신용 전력 증폭기 집적 회로 기술 개발까지 성공을 시켜버립니다. 전력 증폭기는 송신 기능을 증폭을 시켜서 원활한 신호 처리와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케 하는 장비이죠. 송신입니다. 보내는 거죠. 보내는 신호를 증폭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되돌아오는 것도 더욱더 더잘 잡아내는 거죠. 연구진은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와트급 출력과 대역 폭이 2기가헤르츠, 그리고 40% 최대 효율, 그리고 KU 대역 전력 증폭기는 20와트급 출력과 대역 폭이 2기가헤르츠, 그리고 30% 최고 효율을 낼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갈륨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갈륨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의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질화갈륨이에요. 질화갈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소재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요즘 실리콘 웨이퍼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질화갈륨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미세한 제품, 그리고 더욱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질화갈륨 반도체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질화갈륨을 써요. 그 이전에는 갈륨비소를 사용했나 봐요. 지금 그것 대비 10배 이상의 높은 출력, 그리고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까지 확보했다라는 게 지금 발표입니다. 즉,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경량화는 물론 더욱더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죠. 적은 부품으로 증폭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신호가 증폭하는 것은 레이더의 역할이죠. 증폭을 많이 시킨다라는 것은 작은 부품을 가지고 증폭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형화를 시킬 수 있어요.
소형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레이더를 경량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특히 지라갈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가능한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핵심 부품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의 상용 제품과 비교해 보면 대등한 수준이거나, 그리고 크기가 더 작아서 상용화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이죠. 자, 지금 지라갈륨 반도체를 썼어요. 지라갈륨 반도체를 쓰면서 이게 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는 성능이 대등하면서도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더 작아서 상용화에 더 유리하다. 잡아먹는 용량이 작고, 그러면 전체적인 레이더의 크기도 작아지면서 부품 수도 작아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임종원 DMC 융합연구단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군소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비한 에이사 레이더 및 탐색기 국산화와 군용,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및 탐색기 성능에 크게 높여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왜 에이사 이거 이 자체가 에이사 레이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용,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이것까지 왜 들어가는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형 전투기 핵심 에이사 레이더에서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이사라는 것은 능동전자 주상식 위성 배열이에요. 그래서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전사적이라는 것은 각 각도마다 자유롭게 조절을 하면서 주사를 한다는 것은 보내면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을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하나의 그 레이더를 통해서 방사형으로 쫙 펼치죠. 그래서 이그 KFX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봇을 보면 KFX가 지금 해상의 표적도 탐지가 되고, 지금 공중에 이러한 것들도 탐지를 할수 있는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그리고 원거리까지, 이렇게 지상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술 개발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방위산업청은 지난해 8월 달에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위상배열 에이사 레이더의 첫 시제품을 출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달이에요. 당시 방사청,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당시 방사청은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듬해 국방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한화 디펜스도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화 디펜스가 만들었죠.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사 부품 개발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1년 전 에이사 시제품의 국산 개발의 의미가 모든 제품의 국산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에이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8%. 그래서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부품들은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그게 12% 정도예요. 22%에 한 것이 오늘 지금 발표가 된 내용이죠. 일부 제품은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에이사 레이더의 통째로 받기를 원했어요. 통째로 받고 우리 말을 들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여러 곳에서 빨아들였어야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DMC 융합연구단에서 에이사 레이더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것, 그 의미는 뭐냐? 곧 한국형 전투기인 KF-21용으로 쓰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쓰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실용화 과정을 거쳐서 성능 검증을 통해서 KF-21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게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술은 지금 발표가 났긴 했지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적용을 이미 시켰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를 직접
그 KF21에 실어서, 보람에 실어서 이걸 5년까지 다 해봐야 되고, 그렇게 이게 검증이 끝나게 되면,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반도체를 실어서 그 레이더의 크기도 줄일 수도 있고, 레이더의 크기를 줄여서 만든 C제품도 또 나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에이사 레이더와 같은 경우는 전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 장비나 그리고 함정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의 ANTPY2 레이더도 사드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에이사 레이더의 일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요격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장비까지도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에이사 레이더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품까지도 완전 국산화, 뭐100% 국산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국산화율을 점점 높여서 90%, 95% 이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무기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에이사 레이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 부품들이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이 딱 제재를 걸어서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수출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T-50기 있잖아요. T-50기과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영국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렇게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터키가 한국의 흑표 K2 뭐 이렇게 전차를 지금 수출을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도 파워팩 자체가 독일에서 오기 때문에 독일에 이렇게 수출하는 것들이 독일 그 터키에 수출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거죠. 외국에서 기술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기술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 최고의 보루라고죠. 골키퍼. 예, 골키퍼에서도 에이사 레이더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듯 많은 분야에서 지금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왜 기술을 전수를 거부를 했을까?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미국은 한국이 무기 판매의 경쟁자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 그 많은 무기의 기술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무기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무기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판매할 수 있는 무기에 앞질러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에이사 레이더에 가장 크게 사용되는 분야는 전투기죠. 전투기에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 전투기인 KF 보라매, 보라매가 만약 모든 나라들의 호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잘 팔린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를 미국에서 다 완제품을 수입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만약 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 가성비까지 좋게 되면 우리나라 것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함정에서 사용을 하죠. 뭐 지금 지대지 미사일, 뭐 지대공 미사일 이런 데서 그 전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벙커에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한국이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무기를 제작하게 되면 미국에서 군수산업이 받을 타격이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를 한번 보면 한국의 T-50 전투기예요. 예, 그걸 볼수 있어요. 한국이 T-50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미국은 훈련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T-50 개발을 성공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훈련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겹쳐버린다는 거죠. 결국 T-50의 성공이 미국으로 하여금 군수산업의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선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제 국산화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에이사 레이더의 국산화율은 88%로 아까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가격 측면으로 보고 중요도 측면으로 보면 정말 그12% 안에 중요한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에 대해서 국산화는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러한 나라들에서 보통 수입을 할 건데,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러한 나라에서 수입을 할 건데, 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제약을 받지 않아야 돼. 물론 미국이 원하지 않은 나라에 이러한 제품을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팔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사 레이더가 국산화가 되고, 이 국산화에서 또 중요 부분까지 국산화가 됐다라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